유튜버 놀비앙 전기가 대학 합격 소식을 알린 가운데 합격 결과가 BJ파이와 연관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유튜버 놀리앙 전기는 대학 합격 발표 계정 삭제 방어전 과연 결과는? 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죠. 앞서 전기는 광운대 학생이 본인을 가르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요. 본인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기는 구독자 수 80만 명이 넘는 자신의 계정을 걸고 특정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기가 약속한 학교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였죠. 발언 이후 전기는 한동안 방송을 하지 않고 약 2년간 수능을 위해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학년도 수능 등급을 공개했죠. 전기가 받은 수능 점수는 국어 5, 수학 5, 영어 6, 한국사 4, 생활과 윤리 4였는데요. 전기는 수능 점수를 토대로 목표했던 학교인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에 지원했고 어제 8일 대학 합격 여부를 방송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합격한 소식을 전했죠. 이로써 전기는 머니게임으로 앙숙구도를 이뤘던 BJ파이와 동문이 되었습니다. 파이는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출신이죠. 다만 전기는 현재 동국대 입학을 포기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기는 2021년 유튜버 진용진이 제작한 머니게임에서 파이와 격한 갈등을 겪은 바 있었는데요. 해당 게임에서 전기는 파이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언쟁을 펼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채널 방어 축하합니다. 근데 동국대 경주캠인 것도 웃긴데 불교 우순학과라서 더 웃김. 이제 스님 콘텐츠 하는 거임? 경주캠 가면서 광운대 나대지 말라고 했다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튜버 전기의 대학 합격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